저와 함께 하실 동작은 누워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. 다리에 탄력을 주고 다리 라인이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. TV 보시거나 누워 계실 때 하실 수 있는 쉬운 동작이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. 양쪽 수건 끝을 두 손으로 잡으시고요. 이 발바닥, 공포 패인 곳에 수건을 고정시키고 다리를 쭉 뻗어줍니다. 그러면 이 다리 뒤쪽에 지지근 하면서 뭔가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그럴 때 발목을 한번 더 몸쪽으로, 발가락 끝이 몸쪽으로 한번 당겼다가 다시 하늘로 포인, 이렇게 이 동작을 10번 정도 해주시고요. 자, 이제 양손으로 잡고 발가락, 엄지발가락으로 하늘을 천장에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주세요. 그러면 허벅지 뒤쪽, 앞쪽, 옆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운동이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이 동작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시면 원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돌려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제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당겨주시기도 하고. 자, 반대쪽도. 발, 엄지발가락 끝으로 천장에 원을 그려주는 느낌. 원이 조금 더 커지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. 이 동작은 시간이 나실 때마다 계속 반복해 주시면 다리에 붓기가 있으신 분들도 붓기가 빠지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. 그리고 다리 이쪽 전체가 매끈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하루에 3분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.